국내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2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 건강에는 항상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나도 모르게 위를 해친다. 어떤 이런 거 말고 또 있습니까? 과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먹방 유튜버들은 뭔가 일반인이랑 다른 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자, 식사. 와, 이게 뭐야? 와, 뭐야? 저게 가능해요? 타고난 대식가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위장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. 너무 심하게 반복되면요, 이 위에 있는 신경과 근육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 정도 터치지 않아요. 제가 위를 편하게 하는 약이 되는 양념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. 국내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2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 건강에는 항상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근데 나도 모르게 위를 해친다. 어떤 이런 거 말고 또 있습니까? 과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먹방 유튜버들은 뭔가 일반인이랑 다른 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자, 식사. 와, 이게 뭐야? 와, 뭐야? 저게 가능해요? 타고난 대식가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위장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. 너무 심하게 반복되면요, 이 위에 있는 신경과 근육이 손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 정도 터치지 않아요. 제가 위를 편하게 하는 약이 되는 양념을 권해드리려고 합니다.